이번에 진짜 얘기할 게 졸라 많어. 존나 개고생했어 진짜. 나 이번 여행 최악이야. 최악이야. 자 일단은 8시 40분에서 11시쯤에 도착했어. 11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나 일본 택시는 타본 적이 없거든. 그 나라의 물가를 알려면은 편의점부터 가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편의점 물가가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 편의점 물가가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하네다 공항에서 우리 숙소가 도쿄에 있는 건데 이케부로쿠 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택시를 탔어. 뭣도 모르고. 아 뭐 한 만 원 나오려나? 한 만 원 나오려나? 택시를 탔는데 어? 이런 shut the fucking what the fuck 이게 이건 꿈일 거야 그랬지. 나는 내가 내 눈을 믿지 않았어. 어? 아니 내 눈을 믿지 않았어요. 미더기가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야. 너무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거야 미더기가. 기본료가 410엔 기본료가 410엔이고 계속 올라가는데 내 눈을 못 믿었어. 아니 일본이 1000엔이면은 일본이 1000엔이면은 만원이었나?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어. 정말 정말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 전혀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진짜 믿고 싶지가 않았어. 어쨌든 그렇게 쭉 하는데 아이씨 한 5000엔 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엿됐다고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5000엔 되니까 정확하게 거의 한 11,500엔인가 나왔나? 11,5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원? 11만 얼마? 그렇게 나왔거든요. 존나 깜짝 놀랐다 진짜. 존나 깜짝 놀랐어. 공항에서 환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공항에서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현금 인출기가 공항의 출국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인천공항 출국 심사 끝나고 나면 면세점 있잖아. 면세점 있잖아요. 난 그 면세점에도 인출기가 있는 줄 알았어. 환전소가 있길래. 그 면세점 안에 환전소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면세점 안에 그 인출기도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인출기가 없대요. 현금 인출기가 없대. 그래가지고 인출도 못하고 갔어요. 현금도 못 뽑고 갔어. 아 환전도 못했어. 환전도 못해가지고 저한테 있는 거는 그 비자 체크카드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재수가 졸라 없는 게 잘 되다가 그 마그네틱 부분 있잖아. 그게 일본 가니까 존나 상했어요. 일본 가니까 졸라 상했어.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진짜. 아니 근데 다행히 이게 일본 가니까 긁어지는 게 택시, 편의점, 또 어디지? 택시랑 편의점, 그 다음에 식당은 랜덤이야. 택시는 긁혀졌길래 11만 5천원을 긁고선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그 주소대로 도착했어. 분명히 그 주소야. 내가 예약을 했던 그 주소가 맞아. 가가지고 하는데 내 숙소가 없어. 내 숙소가 없어. 이 주소에 써있는 그 일본어랑 그 건물에 써있는 일본어랑 일치해. 일치하고 모든 게 일치해. 근데 내 숙소가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런 엿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근데 그때 또 예감했지. 직감했지. 진짜 엿됐다. 야 진짜 엿됐다. 내가 진짜 그때 직감했어. 나한테 뭔가 위기가 오는 그런 예감? 진짜 이거 이번 여행 순탄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 같은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일단 편의점부터 갔어요. 편의점부터 가가지고 안 되는 바디 랭귀지하고 막 번역기 막 돌리고 그때 뭐 어쨌든 요금제는 그 뭐냐 LTE 그 요금제 그 한중일 패스인가? 25,000원짜리 그 4박 5일 동안 쓸 수 있는 거 써가지고 LTE는 돼가지고 막 편의점 아저씨한테 번역기로 막 돌리고 하는데 편의점 아저씨도 막 답답하지. 네가 알려준 주소는 여기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알려준 데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답답했는지 그렇게 막 1시간 정도를 얘기했는데
편의점 아저씨도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했나봐. 갑자기 이러네. Where from? Where from? 이러는 거야. Korea! 아, 뭐야. 한국인이었어요? 야, 편의점 아저씨가 거기서 운 좋게 한국인이야. 편의점 아저씨가 운 좋게 거기서 한국인이야.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 이제, 서로. 서로 한 시간 동안 막, 어? 한 시간 동안 개고생한 거야. 야, 한국인이야. 존나 다행인 거지, 어쨌든. 막 같이 찾으러 다닐 순 없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 건물 주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고, 여기 좀 알려달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말을 해도, 여기는 여기다라고 딱 하는 거야. 그 아닌 곳을. 그 아닌 곳을 계속 막 가르치는 거야. 여기라고. 근데 그 아닌 곳을 가르치는데 내 숙소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됐어. 제가 진짜 좆될 것 같아가지고 그 주소로 된 건물이 한 몇 개 있었어. 몇 개 있는 것 중에 그 가정집을 딱 두드렸어. 막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막 두드렸어요. 두드렸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 좀 이쁘장하게 괜찮게 생긴 여자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나 지금 이러면서 막 번역기로 그랬지. 이 주소가 여기 맞냐, 이 주소가 여기 맞냐. 그러니까 걔도 여기가 맞대. 홈. 홈. 여기가 맞대. 여기가 맞대. 맞는데 내 숙소 어딨냐고. 맞는데 내 숙소는 어딨어. 이 주소대로라면 여기가 맞대. 그럼 맞는데 내 숙소는 어딨냐고.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No 게스트하우스. 막 이러는 거야. 여기는 게스트하우스가 없대요. 아니 게스트하우스가 없대. 내가 예약한 데가 없대. 그래도 주소가 딱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딱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고 있다가 뒤에 또 친구가 나오는 거야. 뒤에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나를 도와주겠다고. 뒤에 친구가 나오더니 나를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여자애인데. 그래서 막 그 친구가 막 나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주소를 계속 보여주고 그 사람이랑 그 친구랑 나랑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편의점 아저씨한테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 야, 결국 못 찾았어. 결국은 진짜. 결국 못 찾았어. 새벽 6시까지 못 찾았어요. 새벽 6시까지. 그 다음날이 대회잖아요. 그 다음날이 대회인데 결국 못 찾았어요. 새벽 6시까지. 숙소를 못 찾았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결론은 뭐냐. 이 주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소가 아닌 것 같다. 새벽 6시까지 못 찾으니까 얘네가 이 여자애들이 불쌍했는지 이 여자애들이 불쌍했는지 자기네 집에서 일단은 눈 좀 붙이고 가래요. 어차피 내가 대회가 한시니까. 어쨌든 그 집이 여자 3명 사는 집이었거든요. 여자 3명 사는 집이었는데 1층에 방 조그만한 거 한 명 자는 데 있고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어.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한 방을 내가 썼습니다. 그중 한 방을 내가 썼어. 걔네가 또 그 뭐지? 두 명이 잘 수 있는 넓은 방이 있고 한 명이 잘 수 있는 좁은 방이 있는데 굳이 나를 넓은 방에 재우고 두 명은 조그만 방에서 잔 거야. 어떻게 자는지 난 모르겠지만 두 명이 조그만 방에 잤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걔넨 또 중국인이에요. 일본인이 아니라. 걔넨 유학생들이었어. 유학생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거의 잠도 못 자고 대회장 왔죠. 다 잠도 못 자고. 저 첫날에 그 대회에 잡힌 거 보면은 완전 개패인 모습이었을 거야. 그거 대회에 내가 잠깐 그 모모치가 찍은 TV였나 거기서 잡혔는데 그 유튜브 제 거 유튜브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 제 유튜브 보면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첫날을 마감하고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대회 가자마자 근데 대회에도 늦을 뻔한 게 뭐냐면은 첫날을 보냈는데 일단 대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솔직히 대회에도 조금 늦게 일어났어. 잠을 좀 자다 보니까 약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1시쯤에 이제 대회장을 도착했는데 솔직히 대회장 찾을 때도 솔직히 길을 모르니까 택시 타고 그냥 갔어. 택시 타니까 한 800엔 나오대. 8000원 정도 나왔어. 그 존나 짧은 거리가. 그 존나 짧은 거리 8000원 정도 나왔어. 대회장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죠. 어떻게 보면 늦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존나 뛰어가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찾고 있는데 그때 마침 넥세르가 딱 도와줘가지고 넥세르를 만났어. 가자마자 넥세르를 만나가지고 넥세르가 도와줘가지고 넥세르가 이제 저 있는 대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그 심판이 산도바크 불러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앉았어요. 가자마자 그냥 앉았어. 넥세리가 딱 도와줘가지고 도착을 하자마자 산도바크 막 이러더게 가자마자 딱 앉았어. 야 존나 아슬아슬해. 이거 영화. 존나 아슬아슬해. 영화. 운이 좋았죠 운이. 그건 운이 좋았지. 그리고서 앉았는데 제 첫 상대가 미카 하는 친구인데. 첫 상대가 미카였거든요. 미카? 첫 상대가 미카 하는 친구였는데 질 뻔했잖요. 생각보다 잘하는 거야. 이 친구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울트라 다이아 정도 되는 미카였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울트라 다이아 정도 되는 미카였어. 진짜 잘했거든. 했는데 첫 판을 그냥 스무스하게 진 거야. 개털린 거야 첫 판을. 그리고 트리거 2를 했었거든. 트리거 2를 했었는데 트리거 2 하니까 그냥 개털려가지고 아 안되겠다고 우선 바로 체인지하고 트리거 1 했는데 트리거 1 해가지고 간신히 이겼죠. 그렇게 첫 판 넘어가고 둘째 판부터는 스무스하게 가가지고 이제 1라운드 통과. 2라운드 때 2라운드 때는 이제 또 심판이 거기가 좀 진행이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그 심판이 알려준 대로 갔단 말이야. 그 심판이 알려준 대로 갔다가 좆될 뻔했어요 진짜. 거기가 아닌 거야. 진행이 좀 이상해 거기가. 그 심판이 분명히 나한테 2층이라고 했거든. 2층이라고 해서 2층으로 갔어. 2층으로 갔는데 내 차례가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1층으로 가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1층으로 갔는데 그때는 또 카페농이가 도와줬거든. 카페농이가 도와줬는데 카페는 아니었으면 나 아마 그 실격패? 실격패였을 거야. 어쨌든 알려줘가지고 또 2라운드 가가지고 진행해서 뭐 품꾼이랑 만나서 떨어지고 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통과하고 뭐 일단 첫날은 그랬고요. 대회진행이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2라운드 넘어가고 바로 다음날에 뭐 또 바로 사쿠아제가 맨하트 꺼낼 줄은 몰랐는데 맨하트를 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토너먼트 아쉽네요. 네, 토너먼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모바일 샌드백 선수는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 마무리죠. 예, 탈락을 했습니다. 패자조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샌드백 선수 전우명 감사합니다. 정말 유쾌한 선수인데도 네. 사코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표정이 정말 좋지 못하네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많이 아쉽지. 어쨌든 그렇게 탈락해가지고 이제 분노의 프리게임을 했어. 프리게임을 했는데 뭐 오는 애들마다 그냥 다 그냥 이겼어. 이기다가 프리게임을 재밌게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는 애들마다 다 그냥 찢어 죽이다가 갑자기 또 콜라가 왔어요. 콜라가 왔어. 올커니 씨 너 잘 걸렸다고 썼는지. 콜라가 왔는데 콜라 멘탈을 다 박살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콜라가 나한테 4연승을 했어요. 프리게임 시작하자마자 콜라가 나한테 4연승을 했어. 그래가지고 잘하긴 나도 생각했지. 야 얘 잘하긴 잘한다 이런 생각했지. 잘하긴 잘한다 이런 생각했어.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가 4연승을 하니까 딱 콜라가 그러는 거야. 막 웃으면서 콜라가 딱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내가 해석한 건 이 얘기야. 막 웃으면서 V트리거 안 좋아 V트리거 2 안 좋아 막 이렇게 여유됐으네. 여유를 부리는 거야. 내가 그때 콜라 상대로 V트리거 2 했거든. V트리거 2 했는데 웃으면서 아이 V트리거 2 아이 안 좋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4연패를 했어. 4연패 초반 4연패를 하고서 갑자기 또 아이 V트리거 2 안 좋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안 좋은지 좋은지 한번 보자 하고선 계속했어. 했는데 4연패 이후로 내가 10연승을 했어. 4연패 이후로 내가 10연승을 했어. V트리거2로 결국은 10선에는 10대4 나왔어요. 결국은 10선에는 10대4 나왔어. 그리고 콜라가 당황했는지 그 뭐지? 한 8연패째 대회에선 한없이 작지만 프리게임에서만큼은 한없이 강해지는 그 이름 희승 더 프리게임 학살자 어이 사쿠 당신 프리게임으로 따라와 개박살 내줄 테니까. 아 언제 그랬어. 아니 근데 사쿠아젠 잘해. 진짜 잘해. 사쿠아젠 잘해. 잘하고 딱 8연승째 되니까 콜라가 체인지를 하더라고. 마치 나 대회인 줄 알았어. 대회인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대회인 줄 알았어. 대회인 줄 알았어. 그리고선 그 뭐야 원래는 그 콜라가 그 꼬챙이 V트리거 2를 썼거든. 그 2로 안 먹히니까 1을 또 쓰고선 1 쓰다가 또 지구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하더니 V트리거 2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연패를 당했어. 아 그리고 첫째 날 대회 끝나고 그 저 재워졌던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 재워졌던 여자애들. 그 여자애들이 결국은 그 에어비앤비? 거기 뭐 집주인 그 나 숙소 예약했던 그 집주인이랑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 그 집주인이랑 연락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 했어. 근데 원인은 뭐였냐? 내가 숙소를 못 찾았던 원인이 뭔지 알아? 숙소를 못 찾았던 원인이 뭔지 알아? 거기 예약했을 때의 주소랑 이 사람이 알려준 주소랑 틀린 거야. 이 사람이 알려준 주소랑 틀린 거예요. 완전 잘못된 주소였어. 그래가지고 못 찾은 거야. 아 씨발. 항의했지. 항의했는데 뭐 미안하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니 너무 거지 같은 거야. 아니 주소를 잘못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했지. 아 진짜 씨발 어차피 얘네들이 나 재워주긴 재워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오이를 다 뻐겨? 막 이런 생각 했어. 이런 생각도 했어. 아이 어차피 짐도 다 거기 있고 그냥 오일을 다 여기다 여기서 뻐겨 그냥 막 이런 생각도 했어. 아 숙소 가기 싫다. 아 숙소 가기 싫다. 막 이런 생각도 했어 진짜. 라인은 땄죠. 라인은 뭐 땄지. 너무 고마우니까 친구하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은 땄죠. 그리고 내가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말 안 했어. 그런 말 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게 좀 재수가 없는 거야. 말하는 게 좀 짜증났어.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만 이 집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몰라. 그러나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당신이 무엇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의무가 없다. 뭐 이딴 식으로 보내고 에어비앤비 탓했지. 에어비앤비 그쪽이 잘못한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둘째 날 대회가 끝나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와 내가 대회장 나올 때 봤는데 집 앞에 도미노 피자가 있는 거야. 집 앞에 환경은 되게 좋았어. 편의점 있고 스키야 있고 도미노 피자 있고 막 먹을 게 좀 있었어. 먹을 게 좀 있어가지고 집 앞에 환경은 좋았고 조금만 걸어가면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집 앞에 환경은 좋았어. 근데 내가 도미노 피자를 봤어. 내가 오늘 피자 시킨 이유가 그거야. 존나 서러워가지고 오늘 피자 시킨 이유가 그거라고. 도미노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 나는 진짜. 진짜 도미노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 거기 바로 피자집 있어가지고 도미노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결국은. 못 먹었어. 내가 오늘 피자 시킨 이유가 그거거든. 와 진짜 피자를 먹으려고 갔어. 편의점에서 결제가 돼. 체크카드가 결제가 되고 택시도 결제가 돼. 그 뭐냐 피자집을 갔는데 크레지토 카드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크레지토 카드 오케이 막 이러는 거야. 된대. 그러니까 내 카드가 비자 카드이기 때문에 크레지토 카드래. 난 뭔지도 몰랐어. 내게 된대 결제가. 그래서 피자 주문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얘기 전에 스키야 얘기부터 하자. 스키야 얘기부터. 일단은 스키야가 있길래 스키야를 갔었어. 스키야를 갔었는데 카드가 된대.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선 이제 음식이 먼저 나왔어. 음식이 먼저 나오고 먹었어.
습기해서 존나 맛있게 먹었어. 먹고 나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shut the fucking what the fuck. 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결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옆에 패밀리마트 있었다. 근데 현금 인출기도 안 돼.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어. 근데 그 직원이 존나 착했죠. 직원이 졸라 착했어. 어 내가 또 외국 그쪽에선 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불쌍했나봐. 내가 그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마스크 쓰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빨간 추리닝에다가 그렇게 입고 갔는데 불쌍했나봐. 딱 내가 봤을 땐 딱 그런 눈빛이었어. 아 이 새끼 원래 이거 카드에 잔액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막 이런 눈빛이었어. 불쌍했나봐. 불쌍했나봐.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냥 가래. 그래가지고 뭐 무전 취식 성공했어요. 뭐 스키아에서 스키아에서는 무전 취식 성공하고 착하더라고. 어쨌든 착하더라고. 보내주더라고 그냥. 보내주더라고. 아 진짜 보내줬어 진짜. 아 진짜 보내줬어. 존나 서러웠다 진짜. 그 다음에 밤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도미노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돈이 안 뽑혀서 못 뽑았어요. 현금 자체를 못 뽑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안 거지. 아 이게 카드가 결제가 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미노 피자 가고선 일단 주문을 한 다음에 결제를 했어. 저녁에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도미노 피자 가가지고 아 이게 결제가 안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일단 주문을 하고 크레딧 카드 오케이 하는데 오케이래. 카드 된대. 비자 카드는 된대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하고 결제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야. 피자를 못 먹게 된 상황이지. 근데 난 진짜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로 왜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로 피자는 선결제하고선 이제 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선결제하고선 피자집에서. 근데 선결제가 안 되더라고. 카드가 일단 내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 마그네틱인가 뭔가 거기가 약간 손상이 돼 있어. 일본 갈 때 약간 손상이 돼서 갔어요. 카드를 좀 재발급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피자를 먹고 말겠다 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지. 온통 머리에는 피자밖에 없었어. 진짜 온통 이 대가리에는 피자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그 피자를 먹기 위해서 카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피자를 먹기 위해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으려나?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일본인한테 진짜 존나 최대한 개 불쌍한 척 하면서 길 가는 일본인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길 가는 일본인한테 이런 다음에 진짜 나 어떻게든 진짜 존나 피자가 먹고 싶었어.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먹고 싶었다니까.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로 현금도 못 뽑지 돈은 있는데 피자도 못 먹고 앉아있지. 진짜 나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얻었어. 현금을 못 얻어가지고 아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딱 생각한 게 아 그래 내가 편의점에다가 한 3 그 피자 값이 2,800엔이었거든. 피자 값이 2,800엔이었어. 피자 값이 2,800엔이었는데 내가 내가 한 3,000엔 정도만 있으면 돼. 3,000엔 정도만 딱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헤이 내가 너한테 3,500엔을 카드로 긁어줄 테니 넌 나에게 현금을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막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대. 3,500엔 너노? 그럼 4,000엔? 너 안 된대. 와 진짜 씨 어떻게든 내가 현금을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다 안 되는 거야. 편의점 결제는 됐어. 그리고 어떤 편의점에 가서는 이게 카드 강행하라는 거를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잠입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 어? 잠입이 아니라 센 머시기잖아. 환불해주세요. 아이씨. 야 이거 연대기 존나 많아지겠는데. 아 연대기 존나 늘겠다. 280만 남어 풀 중독의 중생 헌터발기 부전 코카인 김치 냉장고 썩은 내 남여자 피규어 욕정 느낌 208 호생수 훼손 전단지 버린 귀양 감지갑 차질박이 출 신호 만원의 곁털 만원의 치약대로 변세녹 녹살 필름한창 김일월 21일 자라 냉정무연 일본에서 노숙한 국인 최초 탈 라쿤보 효과 연길티 가슴 만짐 좋됐다 씨바 뭐 발기부전? 발기부전? 발기부전 미쳤냐 진짜? 어? 아 연대기 또 늘겠네 미치겠네 진짜 원기옥을 모았네 원기옥을 와 진짜 여튼 그 뭐지 어떻게든 현금을 얻으려고 그짓거리를 했는데 어떤 편의점에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번역기로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번역기로 보여주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오마에 계사 출리크 나한테 그러는 거야 존나 쫄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했어. 쫄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했어. 오케이. 노! 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포기했어, 진짜. 경찰 부른데. 아, 그때부터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그렇게, 여 히사시부리 주소를 차에 두고 와서 노숙했다며? 주소를 차에 두고 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소를 잘못 알려줬어. 그쪽에서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에보즈 팬 우승보다 피자가 더 간절했던 것 같다. 솔직히 도미노 피자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냄새가 막 그 주변에서 막 냄새 나는데. 와 배는 고프지 제가 일본에서 여러분들 진짜 편의점 음식밖에 못 먹었어요 결제가 안 돼가지고 식당 대부분이 아니 식당 대부분이 결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편의점 음식밖에 못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고 막 내가 얼마나 좀 많이 먹고 싶었는데 진짜 와 나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막 피자도 못 먹고 하니까 내가 또 그랬어 내가 또 여기에서 내가 진짜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피자 먹는다. 이 카드 깡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피자 먹는다고 우선 최후의 방법으로 이 집주인한테 연락했어. 그리고 막날에는 여튼 그렇게 또 둘째 날을 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에보 결승날 있잖아요. 에보 결승날에 구경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너무 피곤했고 그 다음에 에보 결승날이 뭐 5시부터 시작이었다며요 5시부터 에보 결승이 5시부터 시작이었다며 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가 새벽 2시 비행기였거든요 새벽 2시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일정도 되게 빡빡해 새벽 2시 비행기고 저는 지하철로 하네다 공항을 가는 방법도 모르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미리부터 나는 그때 지하철이 체크카드 안 되는 걸 모르고 숙소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 구글 지도로. 나중에 이제 구글 지도 좀 쓰다 보니까 이제 길 찾긴 찾더라고. 구글 지도로 지하철역을 찾으러 갔어.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구글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네다역을 가려고 했지. 하네다로 가려고 했는데, 체크카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 타고 한 8시쯤인가 택시를 타가지고 하나 8시 몇 분쯤에 택시 타가지고 9시쯤에 하네다 공항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공항에서 쭉 있었어요 쭉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띵가띵가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동무나 하고 뭐 그랬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동무나 하고 그랬어요. 딱 마침 내가 그 충전기석에 그 공항 보면은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석이 있잖아. 거기 앉아있는데 어떤 한국 여자가 딱 이렇게 오는 거야. 어떤 한국 여자가 오길래 여기 자리 있어요? 아니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니 그냥 여자애 한국 여자가 와가지고 여기 자리 있냐고 내 옆자리가 비어있었거든 그 충전기석이 충전기석이 비어있어가지고 여기 옆자리 비었냐고 해가지고 내가 오케이 비었다고 내가 이렇게 딱 어필을 했지 아, 비었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튼 그 저의 그 일정은 저의 일정은 그렇게 해서 이 형은 항상 대회썰보다 대회장 찾는 썰이 길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 또 대회장에서 길티도 만났어요 길티랑 오랜만에 만나서 길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길티가 딱 나를 이렇게 딱 포옹하더니 딱 이렇게 한 다음에 해피타임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러고선 가더라고 길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방송 보나 진짜 그러고 왔어 진짜 그러고 왔어 아니 그냥 딱 포옹했어 앉자마자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오랜만이니까 마이 프렌드 하면서 딱 포옹했지 마이 프렌드 하면서 딱 포옹했죠